전반에 나왔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를 10명 대 11명으로 싸웠는데 네. 극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캐리어로 대치가 됐는데 네. 골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수원 삼성이 왼쪽, 울산 최근 경기 3경기에서 클린시트를 2개를 기록한 울산현대입니다. 맞습니다. 자, 천이 따라가지고 측면 쪽으로 나갔습니다. 김건희가 중원에서 이동합니다만 커트합니다. 다시 한번 공잡고 자,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 좋아요, 정상빈입니다. 좋아요. 정상빈! 빠른 타이밍에 슈팅 때려봤던 정상빈입니다. 올려주고요. 그리고 불트위스 헤딩 처리. 떨어지고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자, 발리로 때려봤었습니다. 자, 수원 삼성의 프리킥. 이기재, 이번에 왼발로 감아찼습니다. 슛! 선제골 기록하는 수원 삼성입니다. 김건희의 선제골입니다. 너무 협적이네요. 아, 멋진 이기재 프리킥. 김건희의 마무리 잡았습니다. 수비진들 두 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받고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뒤쪽에서 강영국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에 관여해주고요. 공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번에 정상빈 날리기 시작합니다. 수원의 정상빈 당겨갑니다. 정상빈, 김건희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뚫고 들어갔는데요. 김인성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로빙 패스로 넘겨줍니다. 강영국, 강영국 뛰기 시작합니다. 윤빛가람이 막합니다. 반칙. 접어지면서 네. 반칙입니다. 빠르게 그대로 통과합니다. 김건희, 뒤쪽으로 막았는데요. 자, 강영국입니다. 강영국 뛰기 시작합니다. 정상빈, 자, 뛰어 들어갑니다. 정상빈에게 하지만 네. 이 강영국의 패스가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들어갔죠. 자, 또 한번 걷어내고요. 자, 계속해서 헤딩 경합입니다. 자, 김건희가 돌아섭니다. 김건희와 정상빈. 정상빈 전력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김건희, 자, 빨라요, 정상빈 헤딩 보면서 공간으로 밀어줍니다. 정상빈 잡았습니다. 정상빈 정상빈 슛! 하지만 이번엔 정면입니다. 왼발 슈팅이 조현우 키퍼에게 잡힌 것 같았습니다. 와서 넘처리했습니다. 수원 삼성 다시 한번 네. 자, 지금은 윤빛가람의 반칙입니다. 손을 완전히 썼습니다. 방향 바꾸면서 정상빈에게 정상빈 그대로 키핑. 김건희 왼발 슈팅. 자, 이제 반대로. 전반전에 한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워낙 좋아요. 자, 또 한번 정상빈이 돌아서고요. 측면에 올라오고 있는 김태환에게 넘겼습니다. 김태환 다가가면서 자, 오른발로 그대로 때려봅니다. 슛! 벗어납니다. 아크로 슛을 해봤던 김태환. 수원의 코너킥. 자, 조현우 쳐냈습니다. 그리고 강현무. 수원 삼성 강현무 슈퍼루키 데뷔골입니다. 완전골이에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이제는 강현무 선수가 마음 놓고 셀레브레이션을 펼칩니다. 와, 놀라운데요. 오늘 올 시즌 8번째 경기인데 네. 첫 골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K리그 데뷔골을 신고하는 2001년생 수원 삼성의 신예 강현국입니다. 컨디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장호익이 김건희에게 그리고 고승범. 자, 강현국 잡았습니다. 강현국. 좋은데요. 네, 좋아요. 합니다. 강현국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네. 네. 정상빈에게 정상빈. 네. 불투이스 몸에 굴절됐습니다만 팔에 당황이 나고 핸드볼 반칙이 아니냐. 하지만 주심은 아니라는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네. 자, 울산은 지금 교체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상빈 선수는 굉장히 억울해하죠. 팔을 주니오라고 하는 골무원, 워낙 골을 많이 넣었던 그 주니오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거는 좀 문제죠. 네. 아, 정상빈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데 김태환 선수가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발 가져가나요? 털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원두지 1대 0으로 끌려가면서 자, 승점차가 더 벌어진 상황. 정상빈이요. 정상빈. 정상빈을 응원합니다. 정상빈. 자, 강현국에게. 완벽했어요. 그냥 만들어냈어요. 강현국이 정상빈에게 그리고 대단합니다. 센스 있는 패스 이후에 다시 한번 넘겨주는 아, 수원의 유스 메탄고의 합작 플레이입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뭐 게임 보는 것 같았어요. 끌어낸 것도 강현국이었고요. 네. 주고 원터치로 계속 정상빈 강현국 마지막 정상빈 헤더까지. 자, 울산현대의 경험치가 높은 불투이스와 김기희 두 명의 수비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아주 대담하게 두 명의 유스 플레이어 선수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네, 오늘 시즌 3호 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시작 전부터 계속 현무기랑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뭐 치고 올라가면서 왼쪽에 현무기랑 목소리가 들려서 주고 저도 그냥 몸이 반응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운이 좋게 저한테 와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는 은바페 선수랑 페르난도 토레스 선수입니다. 아, 네. 네. 별명이 아주 이제 생길 것 같은데 네. 은바페와 토레스 앞으로 기대해야겠는데 네. 자, 오늘 정말 승리 그리고